최 회장이 중요한 미팅 출장 땐 나를 꼭 데리고 다녔어. 아버진. 회사가 최 회장과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걸 못 견뎌했지. 하지만 우린 누구보다 사랑했고 결혼 날짜도 잡았어. 근데 출장 중에 술이 과했던 최 회장은 난 업무 보고를 하라는 줄 알고 정신 차리고 방에서 나왔을 땐 블라우스 단추는 다 뜯겨져 나가고 입술은 터지고 다리는 후들거려 낯선 호텔 복도에서 밤새 울었어. 최 회장은 그날 일 기억도 못해. 다음 날 아침 중국 술에 취해 필름 끊겼다며 웃는데 네 아버지 출장 동행했던 사람한테 듣고 사실이냐고 묻더라. 사실이라고 그랬더니 그 길로 뛰쳤나. 교통사고였어. 일부러 뛰어든 건지 사고인지 그건 네 아버지만 아시겠지. 네 아버지가 돈 없어 뺏긴 LX그룹 한 번도 최신의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없다. LX 네 거야 세현아. 어떻게 그 긴 세월 동안 최 회장 밑에서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. 네가 잘하기만을 기다렸어. 네가 이 엄마 한 부러지기만을.